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학원에 다녀오겠다고 하는 철수. 시간은 오후 1시 43분에서 44분으로 바뀌던 때인데요. 현관문을 나와서 다시 한번 엄마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책을 보며 걷던 철수는 공원에서 자신을 부르는 짱구를 보게 되는데 짱구랑 놀기로 약속했지만 짱구를 무시하고 학원으로 가는 철수. 매습까지 철저히 마치고 학원에 도착한 철수는 자신있게 시험지를 펼치지만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공부해서 시험을 망치고 맙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자책하며 집에 가는 길에도 공부를 하는 철수. 그 와중에 갑자기 나타난 짱구가 철수에게 놀자고 하지만 철수는 오늘은 늦었으니 놀지 않을 거라고 하며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다녀왔다고 엄마에게 인사를 하는 철수. 하지만 다녀왔다고 인사하는 철수에게 엄마는 학원에 벌써 가는 거냐고 묻고 철수는 지금 막 학원에서 다녀왔다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43분입니다. 철수는 시계가 멈춘 것 같다고 말하지만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여주는 엄마. 철수가 문을 다시 열어보니 거짓말같이 해가 쨍쨍합니다. 결국 다시 학원에 다녀오겠다고 엄마에게 인사를 하는 철수. 철수는 오늘 있었던 기묘한 일들을 생각하며 다시 학원으로 가는데 공원에서 짱구를 발견하곤 또 한 번 무시하고 학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곤 학원에 도착해서 또다시 시험을 보는데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들과 똑같아서 당황하는 철수. 그러면서 이 반복되는 세계 속에서 자신만 늙게 되는 상상을 합니다. 또다시 학원을 끝내고 집으로 가던 철수는 짱구를 만나게 되는데 괜히 예민해진 철수는 짱구더러 말 걸지 말라고 하지만 짱구는 오늘 철수랑 만난 적도 없고 말 건 적도 없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타임루프에 지친 철수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는데 집에 도착했지만 또 학원 가는 거냐고 묻는 엄마. 문을 열어보니 또다시 낮이 되어 있습니다. 철수는 멘탈이 깨지면서 다시 학원으로 가고 또 똑같은 시험 문제를 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휩싸이는데 이번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공원에서 짱구랑 놀아보기로 하는 철수. 철수는 짱구와 숨바꼭질을 하기로 하고 짱구가 숫자를 세는 사이 철수는 숨는데요. 패턴의 변화를 줘서 들어가는 시간을 늦추면 반복되는 타임루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짱구가 철수를 발견하면서 게임은 싱겁게 끝나는데 그때 5시가 되었으니 어린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 순간 공원 밖에서 철수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아이들을 주시하고 철수가 쳐다보자 불이 나게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본능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한 무언가를 뒤쫓기 시작하는 철수.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고 열심히 계단으로 뛰어 올라오지만 가짜 철수보다 한 발 늦게 되는데 가짜 철수는 문을 열고 승리했다는 듯한 소름 돋는 웃음을 짓죠. 가짜 철수는 문을 닫자 바로 사라지고 뒤이어 진짜 철수가 들어오는데 또다시 학원 가는 거냐고 묻는 엄마. 철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뒷걸음질로 집을 빠져나오는데 닫히는 문 사이로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한 괴물을 보고 철수는 자신이 집에서 나왔을 때 이미 다른 세계에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수는 또다시 학원에서 이미 알고 있는 시험을 다 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몰래 공원 입구에서 짱구를 살펴보는데 그곳에는 다른 세계의 자신이 짱구랑 놀고 있습니다. 짱구랑 놀던 철수는 타임루프에 갇힌 철수를 보자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아까 전의 세계에선 자신이 쫓는 입장이었다가 이번에는 쫓기는 입장이 되어버린 철수. 이쪽 세상의 철수도 타임루프에 갇혔는지 같은 짓을 하는 게 싫다고 합니다. 결국 두 세계의 철수는 문 앞에서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며 싸우다가 엄마가 나오자
이 세계에 있던 철수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는데요.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시간은 리셋되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괴물처럼 나왔던 철수도 세계선의 충돌로 타임루프에 갇힌 진짜 철수 중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마지막에 사라진 철수가 있던 자리에서 언젠가 타임루프의 문을 찾아서 이번에야말로 바꿔주겠다는 독백으로 봐선 철수를 노리는 미지의 무언가가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